우리 몸에는 약 206개 뼈가 있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갈비뼈가 한 쌍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 개수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장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이란 뼈에서 생산되고 있는 호르몬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운동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튼튼해지고 튼튼한 뼈는 오스테오칼신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이 기억 유지에 작용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스테오칼신은 혈당 조절, 남성의 생식력 증진, 기분 조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중요한 조절 활동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뼈를 불활성 뼈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고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뼈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활동하는 세포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테니스 선수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휘두르는 팔은 다른 팔보다 뼈가 30%까지 굵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뼈가 다시 자라서 틈새를 채운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다리에서 뼈를 30cm 잘라낸 뒤 틀로 고정시키고 늘리는 기구를 대면 뼈는 다시 자라서 이어붙을 수 있는데요. 몸에서 이런 기관은 뼈밖에 없습니다. 조자의 말처럼 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인 몸의 부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뼈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광대뼈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머리 위쪽에 8개의 널찍한 뼈와 눈, 코, 입 부분에 있는 14개의 비교적 작은 얼굴뼈가 총 22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머리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광대뼈는 눈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하나인데요.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 근육인 저작근이 작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대뼈의 역할은 눈웃음 칠 때도, 엉엉 울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관여를 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광대뼈가 강한 인상을 주고 촌스럽다며 없어졌으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광대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라는 점,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 약 206개의 모뼈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아신다면 자신의 몸과 얼굴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은 달라져 보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